국내 조선업계의 올해 상반기 수주 실적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조선소 수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88% 급감하면서 중국과 이탈리아에 밀려 국가별 수주 순위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. 특히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침체는 역대 수주량 최저라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.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 등 조선 3사의 상반기 수주량은 15척에 불과했습니다. 선박 수출액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선박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% 감소했습니다. 하반기 전망도 어둡습니다.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상선 인도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, 고가 해양 플랜트의 계약 취소 및 연기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.